명성이 가운데. 跟住 Max Mara 嘅大衣咧，喺你眼中咧 ，Max Mara 嘅 women 咧係有啲咩特質嘅？頭先香翠嘅條片剪出嚟，因為 Max Mara 通常都着什麼？佢就以呢個 Max Mara 裡面嘅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Max Mara를 생각하면 자신감이 저는 떠오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트도 리미티드 에디션 코트인데요. 테디 코트처럼 좀 반짝반짝 빛나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연출시키는 것 같아요. 咁就話咧，其實咧就係覺得咯，呢一個嘅 Teddy Bear 呢個嘅衫咧，首先咧就係好靚啦，尤其是而家佢新穿呢一個咧係一個限量版嚟嘅，咁就覺得好靚啦，有閃閃力啦，咁同埋咧覺得咧 Max Mara Woman 咧係好有一個自信嘅。我一直想問下你，大家都知道咧，你細個咧都好中意着外套嘅，咁今日咧點解會揀呢件褸咧？首先係佢嘅顏色啦，因為佢嘅顏色係。 粉係啦，我自己係好中意啦，而且我覺得今次呢個Teddy Bear Coat佢嘅質地咧係同以往好唔同啦，係比較再柔滑好多啦，咁同埋我自己好中意呢一個有呢個扣帶嘅設計啦，即係令到佢好 fluffy 好 cozy 但係又不失一個好 stylish 嘅感覺。Yeah. 問題咧就係問啦，夏娟咧就係知道咧，佢好快咧就會以呢個 DJ Hero 嘅身份咧，就出發咗呢個巡迴嘅表演啦。咁可唔可以講下咧，將會去邊度？佢嘅心情係如何咧？同埋為咗今次咧，佢係準備緊乜嘢 ？DJ Hero 我因为투어로사실분으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혹시어디로가실지그다음에소감이어떠신지그리고보면어디에서무엇을준비하셨는지 네, 이번에 첫 미주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노스 아메리카로 투어를 할 예정이고, 가까이에서 이제 미주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이고, 이번에 저의 포인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DJ로 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셋이 가장 듣기 좋은 셋, 가장 놀기 좋은 이 셋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咁就話啦，因為咧今次咧DJ Hero咧就會係有一個出國嘅巡迴表演啦，而呢個巡迴嘅表演咧就會喺美洲北美為主嘅，咁會有啲乜嘢嘅特別咧？咁就係會係有一個 DJ 嘅元素一定會喺裏面啦，咁就會係希望同大家咧可以玩得開心啲咁樣嘅。咁下一條咧就係問佢啦，知道咧夏娟咧上個月咧就推出咗一個 single 啊 picture 啊，咁同佢多數嘅 solo 歌咧都係一啲嘅舞曲啦，盡顯佢嘅 dancing queen 風範啦。 咁就亦都知道夏娟咧就好中意跳舞嘅，咁可唔可以講下咧對於跳舞嘅熱誠啊？前兩日你 拍咗你嘅single picture 나오셨잖아요，근데 그 solo 곡도 데뷔 곡 대부분 댄스 곡처럼 이렇게 댄스 많이 하시나봐 댄싱 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네, 얼마 전에 싱글 픽처로 활동을 했는데요. 홍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재밌는 활동이었고 이번엔 또 제가 새로운 장르로 문방통 계열의 팝댄스 곡이었는데 좀 춤도 기존에 쳤던 댄스와는 다른 댄스곡이라는 장르를 시도해봤고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했어요. 咁就知道啦 ，Picture 呢一首嘅單曲啦，咁就好受大家歡迎啦。都知道香港有啲 fans 都好喜歡呢首歌啦。而喺呢一首歌裏面咧，都係試咗啲新嘅舞步啊，咁係叫做 dance hall 啦。咁希望咧大家都會係中意嘅。咁下一條咧就係問佢啦，除咗唱歌以外，會想試啲乜嘢嘅表演嘅？是 DJ 以外，我動過挺想學嘅事情。啊 ，DJ 以外，挑戰你啊！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취미도 갖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시도해보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왠지 힙합 장르가 어울리지 않을까 힙합 장르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咁就後面就話啦，咁其實佢都係挑戰過好多嘅舞曲啊，咁同埋佢又係做一啲嘅 DJ 型嘅工作啦。咁下一次咧會想挑戰一下咧係 hip hop 嘅表演嘅。咁就知道啦，香港粉絲咧都好想同夏淵咧有個近距離嘅互動見面啦。唔知佢有冇計劃喺香港咧開呢個個人嘅演唱會或者係粉絲見面會咧？ 굉장히 할 생각 저는 많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팬미팅도 그렇고 또 DJ 효로도 우리 홍콩 팬들하고 같이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회만 된다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咁就其實咧，就成日咧都係有一個想喺香港去有一個 fan meeting 或者係演唱會嘅心嘅。咁只要咧有人邀請就可以啦。咁不論係佢個人嘅演唱會又好啦，或者係作為 DJ Pro 係一個演出都好啦。咁佢隨時都準備好㗎啦，只要係等你嘅邀請嘅啫。그리고 어떤 패션 스타일이 좋아하실지 스타일링 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 얻으실지 말씀해 주시겠나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선 겨울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멋있는 웨트나 이렇게 레이어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딱 이렇게 포인트 있는 자켓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如果講緊呢個天氣嘅話咧，咁就會喜歡秋天呢個天氣啦。咁因為秋天咧係適合可以著一啲嘅外套啊，可以有啲 layering 啊，咁咧就係好靚嘅。咁咧 영감은 해외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사소하게 카페에서 티 마실 때나 뭔가 대화를 하면서도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여행하면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咁關於佢嘅穿搭嘅靈感啦，咁有陣時可能係同朋友去飲嘢啊，去朋友見面嘅時候啦，去海外有呢個旅行嘅時候咧，都會得到好多嘅靈感嘅。好啦，咁最後我哋再問埋咧，就係今年咧係 Max Mara 呢個品牌 Teddy Bear 呢個大衣嘅誕生十週年啦。咁對於校園嚟講咧，呢十週年呢個十年裏邊咧，有好多重要嘅轉變啊。咁最難忘係乜嘢咧？你會唔會係 Max Mara 지난 10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꼽는다면 얼마 전에 이제 그레스 제너레이션 멤버 전체가 15주년 다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홍콩 팬분들뿐만 아니라 전생의 팬분들께서 정말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저희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 15주년 활동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係啦，咁過去十年咧都發生咗好多嘅事情啦。咁但係如果要去揀係其中一個嘅話咧，一定係最近啦，同少女時代其他嘅成員咧有呢個15週年嘅演出啦。咁知道啦，不論係好多海外嘅 fans 又好，韓國啊、香港嘅 fans 都好啦，都係好開心，而佢本人咧亦都係好開心嘅。咁最後一條問題咧就係問啦，知道校園咧其實好幾耐之前咧都嚟過香港啊，咁有機會體驗香港嘅地域文化啦。 今次會如果係想食啲咩或者係去啲咩嘅地方咧，最掛住香港有乜嘢嘢咧？지난번 홍콩의 방문하셨잖아요。그리고 많은 체험을 하셨고，그리고 혹시 홍콩에서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아니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지? 제가 진짜 많은 나라 중에 홍콩을 제일 자주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고 안 먹어본 음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 먹어봤는데 그래도 하이남 라이스인가? 그것도 좋아하고 크랩! 실리 크랩도 좋아하고 제가 안 가본 곳이 있다면 그 스타의 거리라고 하나요? 에비뉴 오거스타? 그 거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咁其實校園咧都係嚟過好多次嘅香港啦，咁佢香港都有啲朋友啦，咁所以其實咧冇話冇食過乜嘢或者冇去過啲咩地方嘅，不過咧佢仍然咧都係想嘗試下食下，譬如香港我哋食到嘅海南雞飯啊，呢個橋底辣蟹啊咁樣啦，咁同埋咧都想去呢個星光大道去參觀一下嘅。咁好啦，我哋咧嘅採訪咧就嚟到呢一度啦，咁我哋咪多謝校園，請阿校園咧就翻返去休息先，接落嚟咧就會有新嘅訪問。 请订阅我哋嘅 YouTube 频道，记得揿埋个钟仔啊！